미라클 모닝에 반대되는 개념. 미라지 나이트. 라디오 딸깍. 요즘 생각한 건데 미라클 모닝이 유행하고 있었잖아요. 유행하고 있죠, 지금도? 미라클 모닝이 간단히 뭔지 설명하자면 한 밤 10시쯤 자. 그리고 한 5시? 그쯤에 일어나. 가능하다면 4-5시에 일어나. 아니면 6시에 일어나. 그리고 아침부터 작은 운동, 스트레칭, 요가, 명상,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씻고, 아침 먹고, 운동하고, 책 보고, 공부하고, 그러래. 너무 어렵게 들려요. 그리고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우린 실패했죠? 인스타에 올리라는 게 난 너무 부담되고 무서워. 아니, 싫어. 싫어. SNS 같은 거 하기 싫어. 그렇게 아침을 좀 활기차게 보내고, 직업을 갖든 뭐 할 일을 하고 충분히 오후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고 저녁에 와. 저녁에 와서는 뭐 가족이랑 놀던지 혼자 놀던지 하고 10시에 자. 하지만 포인트는 이거예요. 10시에 잘 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대.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서 뭘 해야지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전날인 것처럼 자기 전에 기대돼서 쭉 자고 일어나면은 즐거운 마음에 일어나서 그 자다 깼다는 피로감이 없이 아침을 생산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미라클 모닝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좀 신기한 건 그 위대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런 예시를 들어요. 그렇다고 뭐 모든 위대한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난 건 아닐 수도 있겠죠. 매일 뭐 12시에 일어나고도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위대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미라클 모닝을 하듯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아침을 활기차게 이용하면 뭐 세상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 자존심이 높아진다라고 할까? 아, 자존심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아무튼 자신감이 높아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열정이 생긴대. 하루하루를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뭐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고 활기찬 즐거운 아침 생활을 만들어. 그렇게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 일종의 도전과제 프로젝트 같은 거라고 할까요? 지금 당장 저만 해도 한 거의 2시에 자고 10시 반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난 너무 행복하고 편안했어. 불만이 없었고 항상 만족감에 가득 찼어. 근데 여친의 권유로 미라클 모닝을 좀 해봤어요. 한 12시쯤 자서 7시? 8시쯤 일어나 버릇했어. 아침에 뭔가 일찍 일어나니까 비교적 일찍 일어나니까 상쾌하기도 해요. 아침 공기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 상쾌하기는 해. 근데 아무래도 습관이 안 들여서 그런지 좀 졸립기도 하죠. 많이 졸려요. 그래서 뭐 직업이 있지 않는 이상 알바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7시 8시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본인이 엄청난 의지 정신력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능해.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직업이 아닌 이상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화되진 않고 습관화될 수도 없어요. 너무 괴로운 일이고 졸리니까.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하면 오히려 불만이 쌓일 수도 있어. 아 졸려 짜증나 죽겠네. 아 너무 졸려서 피곤해 이러면서 일하는 내내 피곤하고 집 오면 바로 자고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게 제 생각에 PT의 논리 같아요. PT 받으면 트레이너가 엄청 힘들게 한대잖아 운동을. 그래서 집 오면 잔대. 아침에 일어나서 좀 할 일 하다가 PT 받으러 가. PT 한두 시간 하고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서 자. 그래서 몸은 좋아질지언정 하루가 망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포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 이런 거 아닐까? 미라클 모닝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일찍 일어나야 할 필요를 느껴. 그게 뇌에 충분히 각인돼. 그러면은 한 7시, 6시에 충분히 뻘떡뻘떡 일어날 거야. 근데 특별히 직업이 없는 사람 그러면 일어나서 좀 활동한다고 한 시간 있다 다시 잠들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런 역설이 있죠. 그리고
미라클 모닝은 우리 한국인이면 10대 때 꼭 하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6년가량을 뭐 1시쯤 자서 7시, 6시에 일어나 6년간을 해요. 근데도 20살이 넘어도 6시, 7시에 일어나는 건 불가능해. 6년 동안 한 게 불가능해. 하지만 미라클 모닝을 하면 가능하대. 왜냐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6시에 일어나는 건 강제, 의무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옭아매는 것 같아요. 당장 한국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물어보면 학교 가는 거 좋니? 라고 하면은 대부분 싫어해. 왜냐면 학교는 좋은 곳이 아니야. 그래서 학교를 가기 위해 7시, 6시에 일어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야. 하지만 20대 넘으면 그런 의무는 좀 줄어들죠? 그래서 뭐 학교는 가지 않지만 뭐 나의 오늘 부지런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7시, 6시에 일어나야지 라는 의지가 충만하다면 어쩌면 미라클 모닝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솔직히 이론상 정말 도움 돼. 근데 아직 우리 생활 패턴이 그 미라클 모닝 책에선 이런 말이 나와요. 고대 인류는, 원시 인류는 해가 질 때 자고 해가 뜰 때 일어난다. 해가 뜰 때 닭이 울고 그때 일어난다. 이게 몇천 년? 몇천 년일까? 몇백 년, 몇천 년 쌓인, 수세기에 쌓인 인간의 유전자야. 근데 지금 인간들은 집에서 살고 안전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져. 그래서 어쩜 지금 인류들은 한 12시에 자고 10시, 뭐 9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화된 것 같기는 해. 이게 오히려 패턴에 맞아. 충분히 수면도 취하고 그러면서 피로도 풀고 기분도 좋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갑자기 큰 의지, 큰 필요가 없이 미라클 모닝을 한다고 7시, 6시 일어나. 아침 일어난 직후는 상쾌할지 몰라도 그 일어나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이로운 점은 많지만 하기는 매우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미라클 모닝에 반대되는 개념, 미라지 나이트. 미라클 모닝이 빛이라면 미라지 나이트는 그림자야, 어둠이야. 분명히 공존해야 돼. 미라지 나이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며칠 전에 해봤거든요? 꽤 괜찮더라? 미라클 모닝보다 뭔가 상쾌하고 뭔가 에너지풀해. 미라클 모닝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알차게 쓰는 거잖아. 제가 제안한 미라지 나이트는 우리 대부분 사람들 일찍 잠들기 힘들어요. 대부분 폰 보거나 그래서 막 2시, 3시에 자. 되게 괴로울 거야.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미라지 나이트는 12시까지 기본적으로 할 일을 해. 그리고 12시부터 한 3시, 4시까지 뭐 게임 한두 시간 하고 운동 좀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산책도 갔다 오고 책도 봐. 그러다가 한 4시쯤 자. 그리고 의무적 강제로 10시엔 일어나야 돼. 10시에. 10시? 뭐 9시? 그쯤에 일어나. 그리고 하루를 또 알차게 보내. 그리고 뭐 6시에 퇴근한다고 하면 6시부터 12시까지 집에서 해야 할 일에 뭐 숙제일 수도 있고 과제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해. 그리고 12시부터 4시까지 공부해. 아니면 책 봐. 운동해. 이거 다 좋다니까. 이거 되게 좋아요. 지금 현대인들에 딱 맞는 패턴이야. 오히려 밤을 좀 더 쓰는 거. 뭐 그런 거죠 사실. 미라클 모닝이 아침에 할 일을 미라지 나이트에 밤으로 옮긴 것 뿐이야. 새벽 시간에. 난 이거 많이 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괜찮았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12시에서 2시는 자는 시간이잖아. 그때 혼자 밖에 돌아다닌다는 배덕감과 상쾌함이 있어. 미라클 모닝이 일찍 일어나는데 오는 어떤 상쾌함, 쾌감이라면 미라지 나이트는 모두 잘 때 혼자 움직인다는 그 배덕감과 그 밤이 주는 고요함을 충분히 즐기고 노는 거예요.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책 보고 충분히 운동하고 충분히 놀다가 3시, 4시에 자. 그리고 뭐 9시, 10시에 일어나. 그리고 하루를 부지런히 시작해. 이거 괜찮아요. 미라지 나이트 괜찮아. 미라클 모닝보다 훨씬 쉽잖아요. 나 이거 괜찮다고 봐. 예를 들어 미라지 나이트가 필요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죠. 알바는 하되 직장은 안 다녀서 아침에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밤새 놀고 그 대신에 진짜 피곤할 때까지 놀아야 돼. 몸이 피곤해서 아 진짜 자고 싶다 생각 들 때까지 운동하고 공부하고 놀아. 그리고 4시에 자. 그러면 이제 엄청 몸이 힘들잖아요. 4시쯤에 꿀잠 잘 거야. 아무리 불면증 있는 사람도,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그 잠들기 힘든 사람도
휴대폰 안 보고 밤새 놀고 운동하고 공부하다가 4시에 자려고 하면 진짜 상쾌하고 편안하게 잘 거야. 왜냐면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자고, 하지만 좀 여기서의 힘든 점은 9시나 10시엔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 일어나서 또 아침 할 일 해. 그럼 이제 아침 일어나서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알바하시거나 학교 다니시거나 생활하면 이제 또 기대가 될 거야. 야, 12시부터 미라지 나이트, 야. 야, 개꿀 달려야지. 어? 게임 달려야지. 운동하고 책도 좀 읽어야지. 그 기대감 덕분에 하루를 또 알차게 보낼 거야. 그리고 미라지 나이트를 보내야 되니까 낮잠도 안 잘 거야. 그래서 12시부터 4시까지 미라지 나이트를 충분히 즐겨. 그리고 자. 한 9시쯤? 또 뭐 조금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8시에 일어나. 그러다 보면 미라클 모닝과 미라지 나이트를 둘 다 가질 수 있어. 기적의 아침과 신기루의 밤을 다 이룰 수 있어. 초코버가 당당히 제안합니다. 미라지 나이트. 밤과 새벽에 충분히 놀고 충분히 운동하고 충분히 공부하고 힘든 몸으로 편하게 그 피곤을 싹 풀어주는 그 개꿀 새벽 슬립. 그걸 딱 자고 일찍 일어나. 그리고 하루를 보내. 일하고 밤부터 놀아. 제가 당당히 제안합니다. 미라지 나이트.